게임 TV. 자, 룰루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LCS 얘기 좀 하느라고 좀 길어졌네요. 네, 오늘 LL 얘기가 많았네요 오늘. 네. 네 레이디스 배틀이 진행이 됐고, 실버 토너먼트, 브론즈 토너먼트까지도 다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 그렇죠. 지난주에 네. 다 마무리가 됐죠. 구직중에 우승을 차지했고 레이디스에서는. 아, 역시 구직중을 맡기에는 네. 너무 잘해가지고요. 와. 그리고 뭐 레이디스는 누가 우승을 하든 이경경 아나운서 때문에 보는 거라서 네. 반 정도죠? 네. 네. 보는 이유에 네. 전 7할 봅니다. 아, 클럽 시리즈도 네.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번 주는 나라 클럽이 다시 올라왔어요 사각에. 그래서 방송에서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오게이밍 또 올라왔네요. 나라 팀이 진짜 오랜만이네요. 쉽지 않거든요. 아마 나라카일 선수 있는 네, 네 맞아요. 멸망전하느라 바빠왔어가지고 못 나왔는데 이번에 나오셨네요. 아 네. 사머킴의 게임 이야기. 네. 아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일단 첫 소식이 닌텐도 스위치인데 닌텐도 스위치에서 뭐 새로운 기기를 발표했나봐요. 라보라는 게 있다는데 라보? 네, 영상이 있나 보죠. 함께 보시죠. 그 기기를 써서 무언가를 하는 건가? 아닌가? 기기는 뭐지? 아 하나도 몰라가지고 스위치는 뭐예요? 저도 몰라요. 벌써부터 네, 감성이 넘치는데 스킨 같은 건가? 아, 제발 뭐 네, 골판지라고 지금 채팅창에 올라오고 있네요. 저 골판 골판지로 뭐 하는 거? 뭐 하는 거야? 아 저 뭐 만들게 해주네요 저거. 어? 저걸 뭐 만들어서 뭐 하는 거? What? DIY가 가능하게 해주는 뭔가 그 어떤 그게 뭔 소리죠? 그냥 꾸미기용인가? 오! 오! 진짜? 신기한 골판지네. 오 저건 좀 신기하다. 야 닌텐도가 진짜로 이거? 아, 저 피아노 안 쳐지겠죠 설마. 그냥 아니, 연출을 한 거야. 그냥 연출한 거겠지. 연 진짜 아니, 되는 거 아닐까? 아니, 진짜래. 진짜 되는 거 아니야? 진짜 된다. 그러니까 뭔가 프로그램 같은 거 다운 받아가지고 이렇게 톡 꽂으면 저거 눌러서 되게 하는 거 아니야? 되게 했으니까. 되게 했으니까 소리가 나겠지. 오. 야, 와. 야, 진짜로? 야, 뭐야? 야, 골판지 감. 아니 지금 게임에서 지금 피아노 치고 있네.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와. 아 여러 가지 그 게임 주변 기기들을 네. 네, 이제 골판지로 만든 골판지 감성을 네. 얹어가지고 그리고 골판지면 얼마 안 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네. 일일이 다 해서 팔려면 너무 비싸지니까. 네, 금속으로 하면 비싸잖아. 와. 와. 인정합니다 이거. 이거는 진짜 대박이다. 저거 안 비싸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 안 비싸겠죠. 저거 비싸면은 양심이 없는 거지. 비싸지 않겠죠, 솔직히. 소프트가 비싸겠지. 소프트는 비싸도 저 골판지는 안 비쌀 거 아니야. 당연하지. 포함이겠지. 한 6만 원에 팔지 않을까. 아 본인 마음대로 꾸밀 수도 있지. 와. 커스터마이징은 어쨌든 골판이다. 어 금속들이 나는 거고. 골판이 나는 게. 인정합니다, 닌텐도. 와. 이거는 인정합니다. 저... 와 대단하다. 야 이 새끼들 와. 엔비디아가 통수를 치니까 이건 못하겠지? 하면서 골판지면 야. 가격 되게 무게도 가볍겠는데? 예. 골판지 도면은 무료 공개한다는. 무료 공개해도 돈 주고 사야 돼? 저 어떻게 만드나? 또 능력자들은 만들어요. 네. 능력자들 만들어요. 근근 앱에서 나오지 않을까? 자주 자주 만드는 나오지. 방법 네. 손수 제작한 DIY 라보 제작 보여드립니다. 필요한 거 캐드 3D 프린터 퀄리티 더 좋은 걸로 아니면 제작 의뢰받습니다. 정품은 네. 7만 원, 3만 원만 주시면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와,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진짜 멋있다. 야 정말
진짜 근데 좀 상상이 안 가는데 좀 나와봐야 좀 소식이 한번 해보죠. 네. 네. 나와봐야 처음에는 그냥 꾸미는 건 줄 드디어 내가 가만히 앉아서 뭘 하면서 영도를 받을 수 있는 컨텐츠가 생겼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넌 팡만 하면 돼. 저 진짜 멋있다. 저런 거는 정말 네. 닌텐도에서 나올 와. 수 있는 거네요. 네. 닌텐도 다운 발상이고 와. 와, 정말 신기합니다. 나오면 네. 좀 예, 나와봐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네. 넥슨이 뭐 넷마블 연매출 2조 원 시대를 열었다고 합니다. 네, NC가 그 뒤에 있다고 하네요. 오, 대단하네요. 돌을 그렇게 많이 드시고시나? 네. 넷슨으로 돈을 한국가? 많이 버는 게 뭐 네. 있죠? 넥슨으로? 페고. 페고? 페고도 돈 좀 벌었을 거고. 그거 말고는 잘 모르겠네요. 다른 넥슨 게임 아는 게 없어가지고. 패그 뭐 많이 질렀을 수도 있죠 사람들이. 네. 그리고 파이널 판타지 15가 그 PC 버전이 나온다고 했는데. 아 맞다, 패그 넷마블 아니 죄송합니다, 넥슨이죠. 넥슨 넷마블 붙어 있구나. 아. 네. 어쨌든. 그래서 헷갈렸네요. 네. 네. 아 넥슨과 넷마블 둘 다 연매출 네. 2조 원 시대를 열었다고 합니다. 네. 넷마블 잊지 않았었네요. 넷마블이지. 네. 넷마블을 말을 죄송합니다. 안 했습니다. 저 눈으로 보고 얘기를 해요. 네. 죄송합니다. 네. 파판 15가 PC 버전 나온다는데 이게 설치 용량이 155기가. 말하면서 헷갈렸어. 155기가. 넷마블이지. 네. 예, 용량 뭐 종결 용량 잡아먹는 게임이라고 요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뭐 실제로 155기가일지는 깔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도 뻥튀기 돼 있는 경우가 많아서. 아 그래요? 예, 뭐 최적화도 뭐 실제 뭐 요구하는 사양보다 더 낮은 사양으로도 잘 돌아가는 게임도 예, 많고 예. 이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근데 용량도 틀린 경우가 있나요? 용량 틀린 거는 제가 보질 못해가지고 잘 몰라서 용량은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해. 파이널 판타지 15가 네. 재미없어. 안 할 거예요? 그쵸? 아 맞다, 어차피 안 할 거지. 155기가면 네. 뭐 압축을 덜한 거 아닌가? 네. 그래서 네. 그리고 차세대 엔진 뭐 유니티 2018로 만든 콘텐츠 사자에서가 티저 영상이 공개됐다고 하네요. 함께 보시죠. 중2병 감독이 물 쓰는데 그래픽 좋네요. 오, 그치 좋다. 이게 원래 새로운 엔진으로 만든 거면 게임보다는 엔진 자랑하는 아 그런 거. 오야. 특히 이런 거 나와요. 그렇죠, 엔진 자랑하는 이런 거. 엔진 자랑이죠 이런 풀. 거. 네. 네. 풀 효과. 우리 엔진 풀 물 뭐 이런 거 바람. 네. 그렇죠. 광원 이런 거. 바위 바위 옆에 바위. 그렇죠. 네. 그림자 장난 아니네요. 네. 와. 쩐다. Tell me more. 실제 게임에서 저렇게 나오려면 컴퓨터 엄청 좋아해요. 타이탄을 몇 개를 박아야 하는 거 같은데요. 또 새 거 나오지 않으면 그래픽 카드. 보통 엔진 자랑하는 뭐 언리얼 뭐 새로운 엔진 나오거나 뭐 이런 거는 주로 딱 적어요 다. 빛, 바람, 풀, 물. 아, 아 나무 흔들리는 것도 보여주고. How do I remember this? When did I make these memories? 딱 저기 그 모니터 매장 가서 틀어놓기 딱 좋은.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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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네. Your brain is now remembering things that never happened to you or to it. And you know also about the connections with films as you guys. 뭐 숲 개발하는데 신경을 많이 썼다는데 이제 개발자들도 본인이 가장 많은 신경을 쓴 부분에 아마 보여주고 싶으니까 많이 보여줄 거예요 영상에서. Yeah, sorry. 장난 아니네. 아, 그래서 알겠으니까 이게 뭔가요? Yes, 그래픽 좋다는 건 알겠고. 근데 어차피 티저 영상이라 네. 뭐 플레이 영상 같은 건 안 나와도 네. 뭐 원래 그런 거니까 티저 영상이 네. 저런 분위기다. 전체적인 그렇네요. 분위기를 보여주는 거죠 그냥. 하여튼 사자에서라는 티저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네. 그리고 음식판 소녀전선 요리 차원이라는 게임이 있네요. 자. 국내 서비스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치 모회하고 네. 이것도 뭐야? 이 김치 모회. 이거 김치입니다, 김치. 네. 사선 김치. 사선 김치. 흰색으로 쌀밥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쌀밥 있나요, 혹시? 쌀밥 예뻐. 되게 예뻐. 아, 쌀밥 없군요. 흰색 옷을 입고 있는 쌀밥이라는 애도 있는데. 공식 네. 한글화도 있다는 얘기가 있네요. 네. 이렇게 김치 있을 정도면 한글화가 그렇죠. 맞다, 맞다. 네. 국내에서 나온다는 거니까. 네, 국내 서비스 예정입니다. 예.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다크 소울 원이 리마스터 되죠. 원이 리마스터 됩니다. 5월 20 며칠인가요? 5월 24일이에요. 예. 야.
요것도 영상이 갓겜 있으니까 갓겜 스위치로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스위치는 30프레임 어쨌든 제가 다크소울 1은 안 했어요. 네. 사람들이 다 하지 말라고 1은 더 암 터진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불편한 걸로 따지면 1이 최고고 2, 3로 가면서 불편한 걸 조금씩 좀 해소한. 저도 1은 안 해보고 2, 3만 좀 해봤거든요. 레벨 1은, 시스템은 네. 1이 진짜 좋다고 그러던데. 레벨 그 디자인 있죠. 보스의 난이도가 아 화토불 야, 온파이어리티드. 아, 저거 똥에다가 참기름 바른 거예요. 때깔은 반짝반짝거리지만 들어가 보면 똥입니다. 네. 근데 원은 사실 그 원 게임 자체만 보고 봤을 때는 그렇게 막 칭찬을 하는 게임 아니거든요. 막 개발하다가 구현이 안 된 맵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게임 도중에 네. 네. 뭐 리마스터 해준다니까. 실제로 구현이 덜 됐던 부분에 대해서 리마스터 하면서 그것도 좀 만들어주지 계속해서 개발해서 그것까지 완성해서 내주지 약간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럴 리가 있나요? 없죠. 없죠. 프롬이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런 걸 할 회사면은 게임을 졌다 해도 만들지도 않죠. 토스 형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신 거죠? 아누르 론도와 솔라 형이 다시 되살아나는데 이 이상 바라는 게 있으신가요? 아 근데 진짜 다크소울 팬 저도 팬 입장이지만 네. 와 이 리마스터 소식을 듣자마자 듣자마자 피가 끓어오릅니다 정말. 그러니까는 이게 프롬에서 제가 더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면 네. 게임을 대충 만드는 데는 매니아가 생긴다는 게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아 게임을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 얘네는 네. 그냥 보스 난이도만 생각하고 나머지는 그냥 개판으로 만들어요. 그래도 보스 깨때 부들부들하다가 깨면 신나겠지. 그냥 이걸로 만드는 거예요. 이거 아닌 거 아니야? 여기에 넘어가는 개돼지들이 너무 많아. 저런 게임 사실 해주면 안 되거든요. 네. 아니 뭐 신경 안 쓴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리마스터 버전은 원 갖고 계신 분들은 반값에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아 진짜? 예. 네. 반값. 근데 요거에 대해서 뭐 말이 많아요. 뭐 스카이림은 갖고 있는 애들 공짜로 풀지 않았나? 그쵸. 레전더리 에디션. 네, 스카이림도 그렇고 뭐 바이오쇼크도 공짜로 풀었다. 이러면 이거를 뭐 돈을 프롬이잖아. 아 진짜. 네, 돈을 야, 받고 파냐. 그리고 스팀에서 한 거 뭐 리덕스로 해가지고 그래픽 뭐 이렇게 한 거는 그냥 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다 집어넣어놓더만. 그렇죠. 얘네들은 그런 거 안 해. 네. 그리고 이 리마스터 때문에 이 다크소울 1이 제가 살려고 몇 달 동안 기다리고 있었는데 세일을 단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 이유가 리마스터 때문이에요 이게. 아 그래서 그거 때문에도 말이 많은데 오히려 뭐 다크소울 이제 뭐 실드로 팬들 입장에서는 아 오히려 뭐 바이오쇼크나 스카이림은 리마스터를 안 하는 게 나을 정도의 리마스터 수준인데 리마스터 더 잘 나오면 되지 않겠느냐 약간 이런 말도 있죠. 있고 한번 보면 알아. 네. 보면은 리마스터 똥을 해놨을 거예요. 네. 저는 프로 개돼지로서 네. 뭐 리마스터 했는데 공짜로 안 주고 새로 파는 것도 그냥 그러려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살 거예요 근데. 네. 근데 봐봐 프롬은 자기네 게임을 사주는 개돼지들을 알아요. 그래서 네. 리마스터가 완성도가 높을 리가 없습니다. 네. 장담하는데 높을 그러니까 리가 없어요. 다크소울 리마스터가 네. 하, 저 같은 사람 안 하거든요? 저도 안 해요. 네. 네. 근데 아니 근데 있는 사람한테 공짜로 풀면은 이 사람들이 네. 어차피 다크소울을 하는 사람이 그걸 하니까 공짜로 풀 이유가 없는 거지. 네. 저는 약간 스카이림이나 새로 들어온 유입되는 건 네. 없을 거고 네. 기존 하던 애들이 할 테니까. 장담하는데 리마스터 네. 돈 주고 돈값은 못 해요 저거. 근데도 이제 다크소울 빠들은 또 그 보스 깨면서 낑낑대는 맛에 이해는 네. 합니다. 예, 또 하겠죠. 네. 그러니까 돈값은 못 할 거예요. 왜냐면은 네. 다크소울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안 할 거니까 네. 다크소울 3에서 재미를 느꼈던 사람들만 원을 할 테니까 기존의 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네. 뭐 이렇게 뭐 비싸게 파는 건 이해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리마스터의 기준이 네. 한 어느 정도가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는 너무 잘 된 리마스터라 사실은 논외로 쳐야 돼요. 네. 네. 네,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만큼 기대도 안 해. 아, 그 정도 바라질 않아. 어느 정도. 근데 개돼지로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개돼지로서 좀 프롬 개돼지로서. 네. 장르가 좀 달랐어요. 다크 소울 1이 패치가 이미 있어요.
네. 네, 그래픽 관련된 패치가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입히고 하면 지금도 충분히 할만하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크소울 1이. 그리고 요새는 또 어떤 것까지 있냐면 그 고인물이니까 다크소울 1이 오나 네. 사람이 서버에 사람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 한 채널에 몰아주는 유저들을 그 글씨 쓰잖아요. 다크소울 게임 내에서 보면은 그 글씨가 몇 개 없어요. 사람 수가 많이 없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채널 여기저기에 몰려있는 사람들을 한 채널로 다 몰아가지고 좀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그 땅바닥에 메시지 쓰는 것도 그렇고 막 뭐 예 뭐 그리고 그 뭐야 난입하는 그 뭐라 그러죠? 기억이 안 나네. 아, 그 짜증나는 거. 그 암령. 예, 암령 시스템도 좀 활발하게 하고 약간 이런 거 해주는 패치로 나오고 약간 그런 것들 나온 거 보면은 프로빈 생각이 있으면 그래도 그거보다는 좀 더 완성도 있게 내지 않을까 리마스터를. 그거 봐봐. 예. 여기서 오류가 뭔지 알아? 프로빈 생각이 있으면 프로빈 생각이 없어요. 얘네들 만드는 거. 예. 생각이 없어 얘네는. 아니 네. 다크 소울이 3 이후로 새로운 예. 신작을 내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쵸? 3가 끝이다. 그러니까 뭐 리마스터를 발표하는 것도 시기상 맞는 것 같고. 네. 도대체 다크소울 3에 DLC가 나왔을 때 네. 그 이상한 보스들이 막 나오잖아요. 네. 그럼 주인공은 쟤를 왜 잡으러 가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다크소울로 생각하라는 게임이 아니에요. 다크소울은 새로운 장르의 게임이기 때문에 네. 증거 있지 네. 않았습니다. 다시는 프로그램을 무시하지 감사합니다. 마라. 다크소울은 공약을 아 그러니까 공약이 아니지. 다크소울은 스토리를 보고 하는 게임이 아니죠. 그렇죠. 약간 생각을 바꿔야 될 것 같아. 다크소울. 아니 최소한 장르 자체가 새로운 장르죠. 최소한 야 마리오도 공주구하러 가 맨날 그거라도 있어야지 걔네도, 뭘 걔네들 보면은 뭐 불사자가 살아보겠다고 가는 거잖아요. 애가는 기본은 있어요. 그래도 여자친구라도 구하러 가잖아. 다크소울 뭘 이게? 하긴 제가 그래서 안 했어요. 이쁜 게 없어. 이게 스토리로 가면 아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그 관수로 관짝이 들어가기 전에 누구의 부탁을 받아가지고 아마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관짝에서 나오자마자 이거는 프롬 개돼지가 아마라고 얘기하니까 프롬이 얼마나 쓰레기인다는 네. 거야. 프롬 쪽에서 만든 블러드본을 제가 해봤는데 블러드본 맞죠? 블러드본은 스토리가 블러드 그나마 스토리 괜찮아요. 그나마 네. 끝까지 안 해봤지만 네. 아무튼 여러분들 원래 내가 하는 게임이 최고라는 거 네. 네. 사장님이 개연성을 생각 게임 자체를 하면 안 된다고? 쓰레기 개연성을 생각하면 게임 자체가 몰입이 안 되는데 야 LOL은 스토리가 아니라 상대와 아군과의 싸움이잖아. 네. 그 한 판 끝나면은 내가 이기고 지고가 딱 나오는 거지 스토리가 뭐가 중요해. 스토리 없어도 재밌게 할 수 네. 있어요. 어차피 내가 스토리를 보고 보스를 깨러 가는 게 아니잖아. 사람마다 우리 네. 다크소울도 스토리 안 보고 보스 깨러 가는 거야. LOL의 재미는 뭐야? 내 옆에 네. 같은 편이 적군 보스급이야. 이걸 뚫고 이기는 네. 어마어마한 미션이 있는 게임이잖아. 알겠습니다. 근데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가지고 게임. 아 나 조용해. 요로즈 오브 더 스톰 메카스톰 소개 애니메이션. 메카스톰 소개 히오스 소식도 보죠. 아 히오스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아, 어쌔신 크리드 로그 리마스터. 그래 어쌔신 크리드 로그 이거 리마스터 넘어갑시다. 아 이거 있나요? 네 어쌔신 크리드 로그 리마스터 됩니다. 다들 콘솔 게임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참 부럽네요. 아 요것도 빈집수입니다. 어쌔신 크리드 로그가 리마스터 된다는 것도. 리마스터가 싸게 돈 빨 수 있어서 그래요. 네. 네.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이제 그래픽 하드웨어가 워낙 발달을 해버려서. 네. 근데 로그가 그렇게 성공한 시리즈는 아니지 않나? 시리즈는 아닌데. 배 타는 거. 아 그건 블랙 플래그구나. 어, 블랙 플래그. 모르겠네. 뭐 저도 로그는 아예 모르겠어요 저도. 저도 차라리 진짜 엣지오 시리즈를 해야지 그게 제일 재밌는데. 네. 브라더후드. 네, 브라더우드. 브라더우드가 진짜 재밌거든요. 네, 그렇죠. 거기가 네. 자, 그리고 히오스 메카스톰 소개 애니메이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떠있는 거 네. 뭐야. 뭐야 이거? 스타야? 캐리어인데 이상하게 생긴 캐리어 같다. 캐리어가 저그한테 네. 임페스티드 캐리어인가? 뭐야? 이게 메카티리엘과 레가르가 사악한 제노구가 아바투르에 맞서서 시공의 폭풍을 지키기 위한 전투를 벌이는 애니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저게 레가르예요. 근데 저게 워3에 나오는 레가르고 얘가 티리엘이야. 아~ 디아블로 3 해봤죠. 티리엘 지금 Q 던지고 온 거야 지금. QQ 누르면 저로 가거든. 근데 그걸 메카니카 시킨 거야? 네, 네 그렇네요. 스킨이 아니면 스킨 나와요 스킨. 캐릭터가 아니라 스킨이에요? 네.
약간 그런 개념으로 지금 얘네가 나오고 있는 건데. 나는 이 초록쟁이가 누구야? 스킨이 나와요, 실제로 메카 스킨이. 메카 스킨이 나오는 거야? 네. 네. 초록쟁이 레가르. 레가르가 누구야? 워크에 나오는 거야? 워크래프트에 나오는 거야. 근데 애니메이션 진짜 잘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오, 잘 만들었네. 네, 유명한 회사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이라. 오, 심판 맞았고, 타겟팅이니까. 어, 아바트로 부서졌다. 진짜 멋있다. 네, 변신도 하고. 네. 세상에. 메카스톰. 메카스킨 티오세르 나옵니다 드디어. 아니 이미 있긴 있었어요. 아 이미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뭐 데아카라던가 네. 뭐 테사다르라던가 메카 그, 스타일의 스킨들이 있었어요. 네. 저기 나오네요. 네. 메카 근데 이제 또 나온다 이런 얘기죠? 네. 네. 또 나오네요. 네. 그렇군요. 아 잠깐 티리엘 메카닉 스킨이라는 거구나. 네. 네. 티리엘 흑형이었죠? 그쵸 네. 티리엘 형은 정말 좋은 형입니다. 티리엘 흑형일 때 진짜 충격이었는데 깜짝 놀랐죠? 우와! 오씨 아 그 낙하해가지고 탄 거 아닙니까 그거? 네. 네, 어쨌든 힐... 그럴 수도 있다. 어, 맞네. 거기 불붙어서 떨어지면 샀는데. 오금에 불붙었잖아. 탔잖아. 네. 고급 게임 업데이트 관련된 소식도 있었고요. 그리고 네. 플스4와 닌텐도 스위치로 공개되는 게임 건즈 고어 앤 카놀리 2 한글판 발매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거 관련된 영상도 있으니까 함께 보시죠. 여기 이미 스팀에는 상점 페이지가 올라와 있거든요. 2라는 건 원이 있다는 거죠? 네, 원 있습니다. 원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게임이고 횡스크롤 런앤건 장르 메탈 슬러그 같은 네,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하체가 되게 튼실하네. 네. 이렇게 너무 어려워. 네. 이러고 메탈 슬러그처럼 두 대 맞고 죽는 거 아니겠지? 네. 로딩. 아 저기 체력바가 있습니다. 잘 보시면 네, 네. 머리 위에 체력바가 있어요. 네. 적들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저런 거 마계춘처럼 진짜 갑옷 입고 벗겨 두 대 맞으면 죽고 이렇게 만들면 네. 개빡치겠다. 무기도 다양한 것 같아. 총도 네. 샷건도 있고 뭐 아니 이런 거. 음악을 들으면서 보니까 되게 느낌이 아 너무 어려 보이네. 와 피지컬이 되게 필요하겠다. 총선이 있네 도망생. 네. 어떻게? 아 플레이하는 사람이 보수예요. 네, 뭐 메탈 슬러그 하는 느낌인데요? 네. 와 저걸 숙여서 약간 어때요? 정말 쉽죠? 왜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다 외우세요. 네, 뭐 좀비랑 나치들도 나옵니다 여기. 네. 발차기도 있는 것 같고. 우와 피지컬. 아 저 정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아 이런 거 피지컬인데 외워서 하는 겁니다. 오. 활방사기도 있는 것 같고 고인물 부빙이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거는 김나성이 하는 걸 보겠습니다. 네. 저는 안 하고 싶고. 네. 네. 저 굉장히 재밌는 게임이 한글판으로 나온다고 하니까 스위치로도 나온대. 한글화 돼준대요? 한글판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레이싱 게임이 또 나오는데 다카르 18. 영상으로 보시죠. 그래픽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카르라는 대회가 있나봐요 원래. 레이싱 대회 중에 사막 선언인가? 랠리? 다카르 네, 다카르 랠리? 다카르 랠리. 이게 그 대회 열릴 때마다 몇 명씩 죽어나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오프로드예요. 네. 다카르 랠리가 그러니까 막 그 레이싱 중에 네. 이렇게 막 사막이나 오프로드를 달리는 랠리 그 대회 중에 다카르 랠리가 되게 굉장히 유명한. 네. 그 대회 이름을 딴 게임이 나왔습니다. 아 나온다고 합니다. 와 차도 아니고 오토바이야. 그러니까 사실 이런 레이싱 대회를 대부분의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본인들의 자동차의 성능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카렐리 같은 경우엔 진짜 내구성, 뭐 극한의 어떤 상황을 다 뚫고 이게 목적지까지 가는.
아 뭐 트럭도 있고 뭐 이게 막 이런 데를 실제로 이런 데를 가는 레이스거든요. 네. 현대는 굳이 안 나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야 저 모래 폭풍이야. 네. 다카르 18. 와, 예. 네. 인게임 플레이가 안 나와서 아쉽긴 한데. 네. 뭐 영상은 저런 그래픽으로 나오나 봐요. 요새 근데 레이싱 게임이 거의 그 컷신이랑 차이가 없어가지고 인게임 영상이 저것도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어느 정도 네.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블리자드 아레나에서 이제 열린 오버워치 글로벌 리그가 있죠. 글로벌 리그.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도 미리 보는 결승전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재밌었던 서울 다이너스티 팀의 경기가 댈러스 퓨얼과 이제 서울 다이너스티 경기였죠. 개막전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서울 다이너스티가. 와 이거 인기가 엄청 많더라고요. 네, 개막 네. 주간 천만 명이 시청을 했습니다. 이거를. 와 대박인데 천만 명이네요. 네. 오버워치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도 많아가지고 이거 그리고 또 오버워치에서 리그 팀 스킨하고 리그 토큰 기능이 활성화돼가지고 오. 네, 이게 그러니까 토큰을 현금을 통해서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 이 토큰으로 스킨을 구매할 수 있어요. 유니폼 스킨 본인이 응원하는 팀 유니폼 스킨. 그래서 요거를 이제 구매를 하게 되면 해당 팀의 금전적인 지원 구조를 갖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예를 들어 서울 다이너스티 유니폼 스킨을 구매하면 일부 금액이 이제 서울팀 지원으로 가는 요런 시스템이 이루어졌다고 해요. 여기도 토큰이군요. 네. 이게 근데 이제 한국 팬들은 우리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한국인이 너무 많아요. 엄청 많죠. 한국인의 네. 숫자가 성적과 비례하는 네. 뭐 이런 지금 수준으로 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 세계적으로 다 잘하는 선수들이 각각 있어야 더 재밌게 볼 수 있을 텐데 아무래도 그러니까 네.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경우는 용병의 슬롯을 두 개로 제한을 해놓고 그 용병 슬롯을 대부분 한국인들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경기 몰입도 자체를 응원하는 거에 대해서 방해되지 않게 어느 정도는 그거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여기 보면 오버워치가 리그 토큰 기능에서 거기에서 하면은 그 일부 리그 그러니까 일부 리그들은 뭐 200억을 내서 참가를 하고 네. 굉장히 안정적인 자본을 가지고 거기다가 인게임 내에서도 팬들에게 수익을 내고 막 이런 것들이 계속 돌아가요. 이런 구조가. 근데 이제 지금 컨텐더스 코리아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이제 일부 리그 나가지 못한 각 국가의 자국 리그 같은 걸 하는데 여기 나올 팀들이 유지가 될 수 있느냐 의 문제거든요. 그렇군요. 네. 문제를 해결해야겠죠 뭐. 그러니까 결국은 밑에가 탄탄해야 네. 위가 살거든요. 근데 그 위만 탄탄하고 밑에가 사라지고 있으면 결국 여기 고인물이 돼요. 그렇죠. 네. 선수들 연령층도 뭐 점점 올라간다거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도 오버워치 관련된 뭐 리그도 만들어 봤었지만 네. 그 팀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 당시에 이제 이 오버워치 일부 리그가 이렇게 만들어질 거다라는 얘기가 막 돌고 이럴 때 저기에 끼지 않으면 다 문 닫는다. 지금도 엄청 힘든데 네. 저기에 끼지 못하면 아마 팀들은 그냥 다 해체할 거예요. 버틸 방법이 아예 없는 거죠. 버틸 방법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뭐 팀이 운영을 하려면 네. 대회가 있고 그 거기다 또 오버워치는 또 6명이잖아요. LOL도 5명이라서 운영비가 많이 들거든요. 6명이니까는 한 명이 더 있으니까 더 들어가죠. 그렇겠죠. 네. 그리고 PC 사양도 더 높아요. 처음에 이제 세팅하는 비용도 더 들어가고 그럼 아무런 자본이 없는 구단 같은 경우는 합숙하고 이걸 유지하는 거에만 해도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팀을 어떻게든 굴려야 되는데 이거를 굴릴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아예 없으니까 1부 리그에 끼지 못하면 방법이 없다. 그러면 컨텐더스 코리아라는 거를 한국 팀들을 한국에 있는 팀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한국 팀들이 거기에 나갈 여력이 없는 거예요. 팀을 만들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숙제가 좀 있네요. 네, 숙제가 분명히 있어요. 숙제가 있어서 이게 결국은 이제 라이엇 e스포츠, 라이엇 게임즈가 하는 e스포츠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라이엇은 우리가 뭐 도타2 상금이 굉장히 크고 라이엇은 상금이 적냐 뭐 이렇게 했을 때 사실은 팀들에게 지원을 하는 부분을 신경 쓰면서 전 세계에 있는 그 1부 리그, 2부 리그까지 이렇게 팀을 지원하면서 팀들을 어떻게 버틸 수 있게,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버틸 수 있어야 1부 리그에 꿈을 꿀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버틸 수가 있어야지 되니까. 이 문제는 굉장히 이제 블리자드 오버워치 쪽에서도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해야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타2가 상금은 굉장히 큰데 그 A클래스, S클래스에 들어가 있는 팀들은 돈을 엄청 많이 벌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들지는 못하는 팀들이 점점 해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뭐 어느 걔네들 어느 메이저 무슨 마이너 이런 식으로 대회가 있는데 그런 대회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도타2가 e스포츠가 점점 판이 쪼그라들고 있거든요. 거기에 도전하고 싶은 팀들이 네. 계속 도전할 수 있는 여력이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거기 지원을 해야 되지 내가 사실. 네. 네. 안 그러면 결국에는 지속이 안 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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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그래서 밑에 그러니까 라이엇은 지금 뭐 클럽 시리즈도 하고 뭐 이런 아마추어 대회도 꾸준히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2부 리그에도 팀에다가 지원을 하고 상금도 걸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당장에 시청률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클럽 시리즈가 사실은 시청률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챌린저스 코리아도 사실 마찬가지고. 네. 그런데도 거기에 돈을 계속 쓰는 건 이거 어떻게 보면 당장의 기업의 실적이라는 거 보면은 진짜 사라지는 돈이에요. 근데 이게 없으면 롤드컵이 이렇게 흥하기 어려운 거죠. 계속해서 이어질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네. 버틸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LOL 프로게이머를 꿈꾸는 사람들이 네. 선수들이 롤드컵 진출이 목표잖아요. 롤드컵 무대 한번 밟아보는 거. 그렇죠. 물론 이제 이브릭은 LCK 무대 한번 밟아보는 거. 그런 희망을 계속 이어갈 수 있으려면 최소한의 이 유지될 수 있는 풀이 있어야지 돼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게 그러니까 이브릭 팀의 지금 챌린저스 코리아의 라이엇 코리아가 라이엇 다른 로컬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한 팀당 한 시즌에 2,500 두 시즌에 5천만 원이라는 돈을 지원을 하고 1부 리그는 두 시즌에 1억이라는 돈을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만으로 어쨌든 팀은 굴러가요. 리그를 돌리고 그 합숙을 하고 여기에 그러니까 챌린저스 코리아도 지금 구단이 스폰서가 있는 데가 있어서 구단 스폰서가 있으면 어느 정도 버티긴 하지만 CJ도 첼코에 계속 있다가 팀 포기했잖아요. 네. 쉽지 않거든요. 2부 리그에 계속 있는 게 거기서 근데 한 시즌 두 시즌에 5천만 원이라는 돈은 사실은 작은 팀들에게는 만약에 오버워치 팀들한테 이 정도 돈이 지원이 됐으면 포기 안 하고 계속해서 도전할 거예요. 그렇죠. 네. 이 큰 1부 리그의 무대가 있으니까 네. 여기서 우리가 그러니까 마이너 리그에서 이제 좀 부족해도 메이저 리그를 꿈꾸면서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그게 돼야지 돼요. 네. 아. 뭐 수많은 e스포츠의 숙제가 아닐까. 네 맞아요. 그게 e스포츠 종목들의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배틀그라운드 소식도 있는데 배틀그라운드가 본인 기록을 계속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스팀 게임 최초로 동접자 수가 320만 명이 네. 돌파했고 매주에 꼭 이게 있어. 네.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100 그 동접 일주일에 돌파했어. 거의 10만 명씩 느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카카오 배틀그라운드도 배틀그라운드 가입자가 지금 국내에서만 가입자가 200만 뭐 동시 접속자 수 1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틀그라운드 핵 때문에 반중 감정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요새. 예. 네. 그리고 그 근데 워낙 뭐 중국 사람들이 인기가 요새는 많아서 요새는 그 아예 막 유저들 간에 와, 지역 그 이게 뭐야 2주간 핵쟁이 66만 명을 적발을 했대. 엄청 많죠 진짜. 근데 이게 워낙에 핵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 네.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반응이. 아 그냥 쇼하는 거다 이거. 그러니까 그냥 뭐 유저들이 그 요새 가장 많은 의견은 뭐냐면 중국을 아예 지역락을 좀 넣어줘라. 아 중국 사람들끼리 하게. 네. 네. 지역락 좀 넣어주세요 했는데 또 약간 그 블루홀에서 실제로 나왔던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네. 그런 말을 했대요. 뭐 카더라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해가지고 네. 뭐 그
인종 중국인들이 대부분이 핵쟁이들이 아니고 선량한 게이머들이다. 그러니까 중국만 지역락을 넣는 것은 인종차별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넣을 수가 없다. 약간 이런 말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퍼센티지로는 네. 중국이 적을 수 있지만 적은 퍼센트여도 엄청 많으니까. 하려면 네. 네. 중국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지금 롤이 하는 것처럼 네. 상국 서버, 중국 서버, 북미 서버, 유 서버 별도로 딱딱딱딱 이렇게 해야죠. 지금 네.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거기 댓글에 그 중국 지역락은 인종 차별입니다 하고 가로치고서 중국 돈을 만지며. 그러니까 막 지역락을 걸면은 네. 그리고 중국 유저 수가 많이 빠져나갈까봐 네. 네. 다른 뭐 지역들을 희생시킨다 약간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저런 얘기가 있어요. 뭐 네. 중국 PC방에 백획이 깔려있다. 네. 제 친구 한 명이 지금 중국에 유학을 또 두 달 동안 있다 왔어요. 온 지 며칠 안 됐거든요. 물어봤어요. 그래서 백획 거기 가서 하면 핵이 있냐 그러니까 자기가 가본 데는 핵이 없대요. 자기도 전에서 듣긴 들었대요. 중국 친구의 친구가 PC방 가면 핵 있다 그러고 자기 PC방한테 PC방에 핵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것도 일단은 카더라인 걸로 가본 데는 없다 그러더라고요. 나도 중국 PC방을 가본 적은 없는데 시설은 네. 나름 괜찮은 대신 거기 화생방이라고 인증샷 네. 인증샷 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다 있는 건 아니래요. 네. PC방마다 다 있는 건 아니다. 약간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 사용하는 데 있어서 관대해요 중국 애들이. 네. 롤 프로게이머 애들도 롤에서 패치해주기 전에는 바론이나 블루버프 시간이 없었어요 애초에. MK롤? 그런 거를 그냥 씁니다. 경기 중에도 쓰는 애가 있었어요. 미니맵에 그냥 표시가 돼. 상대 블루 몇 분에 나오면서. 네. 그리고 그 배틀그라운드 그러니까 중국도 서비스를 배틀그라운드 중국 서비스 따로 하거든요. 텐센트가 네, 텐센트가 네. 뭐 카카오뱅이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네. 될 것 같은데 네. 요 핵 관련자를 120명을 뭐 체포를 했다고 제작자인지 잘 모르겠지만 뭐 120명을 체포를 네. 했대. 아니 배를 이거 가지고 아니고 체포를 했다고요? 네. 이것도 되게 말이 많은 게 개발자겠지. 네. 근데 이것도 되게 말이 많은 게 얘네 돈 안 주고 할 수 있어요 이거 무료로. 근데 뭐 카카오는 개인이 이제 하려면 돈을 주고 사서 해야 된다 약간 이런 것 때문에. 근데 네. 텐센트가 경찰이야? 텐센트가 핵 관련자 120명을 체포했다는 게 더 웃기잖아. 텐센트가 뭐 고발을 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얘네는 체포 이렇게 나오니까 텐센트가 거의 뭐 공안하고 다이렉트 공안이랑 같이 가서 네, 공안이랑 같이 갔다고 하네요. 아 이게 너무 웃기잖아.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절차가 네. 회사가 고소 고발을 하면 경찰이 이제 수사를 시작해서 그걸 체포를 하거나 뭐 이렇게 소환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하는데 텐센트는 공안 핵쟁이들 내가 알았으니까 같이 가자. 잡아. 알았어. 이제 잡아. 이런 느낌이에요. 아, 이런, 네, 이런, 느낌이 이런, 이래. 네. 진짜는 모르겠는데. 아주 네. 요 텍스트로 내가 그런 느낌. 아니 뭐 텐센트가 발표할 때 어레스트라는 단어를 썼겠죠. 뭐. 네,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왔겠죠. 그리고 배틀그라운드가 인터넷 응답 속도로 매칭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핑 차이 요런 게 되게 많거든요. 네, 핑 차이로 죽었다. 약간 네. 요런 말이 많이 나와가지고 워낙에 뭐 내가 보기엔 상대방이 안 보이는데 상대방 입장에서 나를 봤을 때는 내가 이전에 움직였었던 자리에 그대로 있어서 맞아 죽는다던가. 약간 요런 그 현상이 가끔 있어서 인터넷 응답 속도로 매칭을 제한을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계속 개발 중이라고 해요. 이거 관련해서 시스템을. 예. 근데 이것도 반응이 되게 부정적인 게 야 중국이랑 한국만 매칭 시스템 비슷할 것 같은데 약간 인터넷 속도 별 차이 안 날 것 같다고. 예. 그래서 중국이랑 한국만 또 따로 떨어질 것 같다. 이런 반응 되게 일본. 일본도 한중이랑 비슷하겠지. 예, 뭐 일본도. 예. 그리고 가수 정준영이 배틀그라운드 콩두 팀에 입단했다고 합니다. 야. 네. 오늘 스크림에 좀... 나오죠? 아니요. 안 나와요? 아직 엔트리가 연습하고 있다고는 하네요. 아,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상단식이 17일이잖아요. 아 그러네요. 어제잖아요. 저 명단을 제가 어제 받았는데 설마 콩두는 나오죠? 콩두는. 콩두는 나옵니다. 네. 콩두는 나오는데 정준영은 아마 아닐 거예요. 아. 이번에 그러니까 콩두가 두 팀이 나오는데 오늘 들어있다는데 에보모 선수 있는 오늘 들어있다고? 네. 채팅창에. 채팅창이 어떻게 알아? 아 채팅창 몰라? 오늘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아 2시 스크림에 2시 하고 스크림. 있다고. 아 2시 스크림.
그 사람 아. 제이수가 그 사람인가? 제이수라는 정체불명의 사람이 한 명 있거든요. 아 정체불명은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니야? 뭐가요? 그러니까 원래가 콩두가 두 팀으로 나오는데 에보모 어. 선수가 있는 그 레드도 팀이랑 3팀이 나와요. 근데 그 3팀이 아 또 속은 거야? 3팀에 그 이제 예전에 뇌정지 팀이 이번에 콩두에 들어와서 3팀으로 나오는데 거기에 제이수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은 누구지 그랬었는데 어쨌든 레이팅은 상위 레이팅이라고 하더라고요. 두시스크림은 에버모어 팀으로 나왔었다. 네. 아. 어, 근데 대단하다. 오늘 그 테니스... 인생은 정준영처럼 진짜 재밌게 사는 거죠. 그 나 혼자서 다 봤는데 집이 그 두 층으로 나눠져 있어요. 위층에는 게임방만 있더라고. 2층에는 네. 그래서 거기서 게임 하다가 손님 오면 아래층으로 내려와서 손님이랑 같이 맞고 막 그렇게 지내더라고요. 아, 나 혼자 사는 얘기 나와서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그 TV로 그냥 봤어요. 다시 보긴지 모르겠는데 네. 이필모인가? 맞나요? 그분 네. 나왔는데 엄청 웃기던데요? 아니 사람이 하루 종일 말을 안 해요. 약간 4차원이더라. 예. 네. 말을 안 하고 뭐 기계처럼 움직여. 예. 네. 운동하고 집에 와서 라면을 먹는데 말을 한마디도 라면 끓여서 먹고 분리수거하고 집안일하고 나가서 커피를 시켜야 돼. 커피를 먹어야 된대요. 근데 커피를 어떻게 시키냐면 커피집이 이렇게 있어요. 커피집에 가가지고 커피집에 안 들어가고 밖에서 이러고 앉아요. 그러면 커피집 주인님이 와가지고 커피를 주고 카드를 가서 계산을 하고 카드 갖다 줘요. 말을 안 하고 막 시켜. 라면을 먹는데 계란 네 개를 풀어서 넣고. 야, 되게 좋아하네. 신기하더라고. 예. 뜬금없이 왜 입힌 네. 모는? 아 그냥 아 너무 좀 웃겼어가지고. 예. 네. 약간 근데 천룡인 같은데. 예. 신기하다. 이번에는 안 나오십니다. 네. 그리고 배틀그라운드 소식 관련해서 한 건데 이것도 그 요새 배틀그라운드 PC방에 배틀그라운드가 18세인 거 맞나요? 스팀 게임이. 네. 스팀은 모르겠어요. 스팀은 18세, 카카오는 15세죠. 네. 아마 그럴 거예요. 모르겠네. 근데 이제 그 스팀 배그를 이제 19금인 게임인데 청소년들이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 관련해서 막 이제 PC방에서 누가 신고를 하면 손님이 이제 보고서 신고를 하면은 정작 게임하던 청소년은 도망가 있고 PC방 업주만 처벌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이런 건 되게 많아요. 네. 짜증나는 거죠. 그래서 예전 PC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가 생년월일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잖아요. 이름이랑 네. 그런 걸. 근데 요새는 본인 인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 네. 데가 있다는데 휴대폰 본인 인증을 해서.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업주가 처벌을 받는 네. 그래서 뭐 그 관련 규정 보니까 뭐 첫 번째 처벌 때 뭐 1개월 정지 뭐 두 번째 처벌 때 뭐 또 뭐 영업 몇 개월 정지 막 이렇게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1개월 정지는 참 좀 그치. 네. 낮게임도 그러니까, 피방을 운영하니까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거거든 이런 거가. 이게 되게 어려운 건데 카카오 배그 하는지 스팀 배그 하는지 씨발 어떻게 하냐고. 그렇죠. 어떻게 알아요 그걸. 어? 접속할 때 빼고 몰라. 어떻게 하냐고. 네. 너 뭐하니 하면서 네. 그러니까 이게 가뜩이나 요새 배틀그라운드가 인기 게임이 되면서 청소년들도 되게 많이 즐길 거 아니에요 이게. 알게 모르게 네. 그래서 이제 뭘 알게 모르게 다 즐기지. 네. 문제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또 급증한 것 같습니다. PC방 그 업주들 불만도 좀 굉장히 급증한 것 같고 막 치는 게 막 네. 치는 게 이게 연맥이려고 맘먹으면 그냥 문 닫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저 새끼 연맥해야지. 그래서 야 너 가서 배틀그라운드 스팀판으로 게임해. 신고해. 경쟁 PC방이 경찰이 와요. 네. 그럼 문 닫는 거예요. 저기 길 건너에 있는 PC방에서 이제 자객을 보내는 거야. 아 실제로 많아요. 큰돈 쥐어주면서 이제 한 만 원 저희 집 밑에 술집도 그랬어요. 저희 집 밑에 술집이 하나 있는데 네. 거기에 청소년들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신고해서 술집은 들어올 때 네. 미성년자한테 술을 몰래 못 팔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걸르면 돼요. 네. 근데 PC방은 미성년자가 이용할 수 있어. 그렇죠. 네. 근데 배틀그라운드 같은 게임을 스팀이라든지 카카오라든지 네. 일일이 걔네들을 다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네. 술집은 들어가자마자 뭐 미증 검사 같은 거 하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PC방 안 하잖아요. 거지, 네. 자리 앉자마자 그거는 막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10시 이후에 청소년이 남아있지 못하게 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얘가
무슨 게임을 하는지까지 일일이 다 검사를 해야 된다라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네. 실제로 그 뭐 PC방 업주들이 PC방에다가 뭐 배틀그라운드 관련해서 메시지를 따로 붙여놓는데도 되게 많대요. 배틀그라운드 스팀 게임 같은 경우는 뭐 19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으니까 뭐 청소년분들은 플레이를 자제해주세요 약간 이런 걸 적어놓는다는데 굉장히 그게 효과가 무색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요즘에 그게 그 신분증을 위조를 했어요. 맞아요. 그런 그래서 술집 사장이 신분증에 문제가 없어서 다 확인을 했다. 네. 위조한 얘 잘못이 이게 내 잘못이냐. 근데 업주 잘못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영업정지를 당했어요. 그건 좀 이상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신분증 위조 신분증인지 확인하는 기계를 있어요. 둬요. 네. 그건 업주들이 다 돈을 내야 되는 그러니까요. 거고 그거를 그럼 정부에서 다 비치를 해주든지 아니면은 법적으로 이거를 다 하게 하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잘못됐을 때는 업주한테 처벌하는 거는 좀 이상하죠. 신분증 네. 위조를 하면 이제 언니 신분증 빌려다가 형 신분증 빌려다가 네.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제가 그게 제일 완벽한 기술이 빨리 발달해서 신분증을 넣으면 옛날에 제가 맨 처음에 클럽인가 어디 갔을 때 신분증을 넣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 지문이랑 대조를 해요. 신분증 뒤에 지문이 있으니까. 그게 뭔 짓이냐고. 그러니까 10년 안에 키보드에 지문 인식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클럽이나 이런 데는 그런 거를 걔네들 마진이 좋잖아. 네. 객단가가 세잖아 클럽 같은 데는. 그러니까 지문이고 뭐고 이런 거를 도면 되지. 그래 PC방 천원짜리야. 야 동네 무슨 술집하고 동네 호프집이랑 PC방에서 무슨 지문 이거를 하고 앉아있어 그러면 누가 와!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객단가가 지금 한 번 갔다 가면 10년 후에 키보드 2, 3천 원 남기는데 야 업주님 화났다 야 10년 후에 키보드에 지문인식이 나와야 된다 이거죠. 야 업주님 화나셨잖아. 자 그리고 여기 넘어갑시다 이거는. 그리고 포트나이트 배틀로얄이 동시 접속자 175만 명을 인식했습니다. 이 얘기는 재밌단 얘기입니다. 네. 이게 광고도 내놓아. 그러니까 이게 광고도 재밌어 보여 나름. 배틀그라운드는 점점 부정적인 반응이 이렇게 커지고 포트나이트 옆 동네인 포트나이트에서는 좋은 소식이 계속 들려오니까 사람들이 되게 혹해요. 포트나이트가 네. 모르겠어요. 어쨌든 에픽 게임즈가 요즘에 보면은 에픽 네. 게임즈 코리아가 있어요. 맞아요. 네, 따로 있어요. 광고를 막 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뭔가를 하려고 한국에서도 뭔가 하려고 스물스물 하고 있다. 네. 이런 냄새가 나죠. 파라곤 네. 그거 하려고. 근데 뭐 파라곤보다는 파라곤보다 포트로얄일 거야 아마. 포트나이트가 더. 포트나이트 배틀로얄일 것 같은데 네. 네. 워낙에 그 배틀그라운드가 요새 대회라고 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불안정하잖아요. 서버 자체가 대회로 보는데도 느껴지잖아요. 그게 그런 거 보면서 아마. 포트나이트가 좀 비빌 생각을 좀 하는 게 아닌가. 좀 다른 얘기인데 관전 랭만 심할 뿐 선수들의 네. 경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네네. 배틀그라운드? 네. 근데 e스포츠에서는 그래야. 관전이 중요해서 네. 그래서 그리고 에픽게임즈가 또 언론에 또 발표한 게 최근에 서양 최대의 게임이 될 수 있겠다 라고도 내부에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희망회로 좋고요. 될 수도 있죠. 그렇죠. 네, 뭐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 에픽 게임즈의 생각에서. 네. 뭐 근거가 될 수 있는 기록은 뭐 12월에 포트나이트 배틀로얄이 3천만 플레이를 돌파했었는데 이거 워낙 무료니까. 네. 그리고 130만 명이 동시 접속자고 이후에 단 한 달 만에 1천만 명이 늘었습니다. 플레이어가 4천만 플레이어고 지금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동시 접속자가. 네, 배틀 포트나이트도 점점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고 해요. 본인들의 기록을. 유저 수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네. 그리고 2018년 히어로즈 오브 스톰 대회인데 2018 히어로즈 글로벌 챔피언십 코리아 HGC-KR이 1월 19일 내일부터 개막전 경기를 시작으로 막을 올린다고 합니다. 어디서 하죠? 우진에서 하겠죠. 네, 요게 이제 인벤에서 하는 건가? 우진에서 우진은 근데 마시코 한다고 그러던데? 아 오지엔에서 안 할걸요 아마? 하나? 모르겠는데요? HGC구나 어디지? 네. HGC-KR 치면 나올 거야. 아 블리자드에서만 합니다. 블리자드에서 네 블리자드에서 자체적으로 하나봐요. VSL? 아 트위치 트위치 주간으로? 아. 네. 네 블리자드에서 자체적으로 하나 봅니다. 송출은 트위치로도 볼 수 네. 있나봐요. VSL 재밌던데 레나의 트위치북 네. 꿀잼.
그리고 뭐 콘솔 게임 신작 소식으로는 블레이블루 크로스 태그 배틀 한국어판이 나온다고 하고요. 요건 항상 한국어판 나왔었거든요. 어 네. 그렇군요. 네, 플레이스테이션과 뭐 닌텐도 스위치 PC 버전으로 나온다고 하고 메탈 기어 서바이브 요 저번 주에 영상 봤었던 거죠. 어, 네. 네. 메탈 기어 서바이브는 1월 18일 오늘부터 베타 버전이 배포가 되고 1월 24일에는 예약 판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플스4 한글판 타이틀은 세상의 끝에서 사랑을 노래하는 소녀 유노라는 게임과 유노? 뭐죠? 이름이 되게 찜찜한 이름인데? 어 되게 막 칼 들고 쫓아올 것 같은데? 네 여기 나오네요. 아 이거 아래 내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형? 어어어어어 이거 네 미연씨 게임인 것 같아요. 살색이 아 갓게임이군요. 네. 엘프사 야겜이 원작. 네, 엘프사 야겜이 원작이고. 오, 아 씨아피디님이 고전 명작이래. 아~ 역시 교양이 있어. 아, 그러니까 네. 배운 분이야. 아, 역시 씨아피디님이야. 고전 명작 조차 알고 계시는. 아, 아 그분이 알고 계시면은 뭐 네. 검증된 거죠. 검증된 거. 아, 그치. 검증 완료지. 그리고 카오스 차일드 게임 신작도 나옵니다. 러브 추추. 아, 요거. 어 이것도 약간. 불안한데 저 불안해요. 갓겜이네요 적어도. 네. 그래서 이게 한글화가 무려 한글화가 됩니다. 플레이스테이션 4로. 오, 그렇군요. 네. 어?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소식은. 자 시간이 50분 했습니다. 네 여기서 일단 마무리를 하죠 이분은. 네. 네 이분 마무리하고 잠시 쉬었다가 3부로 다시 돌아올게요. 네. 자 여러분 롤러와 함께 계십니다.